너 몇 번이야? 3번. 그치? 나는 죽어도 이거 다시 달러 못 가. 어? 아니야. 아직 벗은 거 아니야? 어떻게 줄이? 5월쯤 오시면 돼요 이랬는데. 뭐야? 쌍리. 티어프 보내봤네요. 왜? 어? 왜? 교복만 공짜고 티어프를 돈 내놓고 어떻게 비가 너무 많이 와 빨리 찾아. 더 먹고 싶다. 얘도 나랑 같이. 아, 너무 맛. 진짜 좀 많이 날 텐데 괜찮아? 아, 봐봐 이거 하리보. 아니 난 근데 하리보보단 트롤리. 하리보는 너무 맛없어 솔직히. 그러니까 난 하리보보다 트롤리 사람. 이 동복에 비해서 하복은 굉장히 간단해요. 그쵸? 이게 교복, 그 다음에 요게 생활복. 이거는 요것만 무료고 요건 돈 주고 샀어요. 65,000원이래요. 그리고 이거 되게 특이한 게 이렇게 붙어 있어. 속임수인데? 그리고 언니들이 얘기한 거. 속치마에 이게 다 있어서 옛날에는 동복 입을 때 몰라서 입고 뜯었잖아요. 이거 먼저 뜯을게요. 그래. 그래서 어쨌든 유나 키가 마지막으로 됐을 때가 158이었어요. 그리고 몸무게는 한 40몇 킬로 정도 나가는 것 같고 그때 사이즈는 95. 이거는 동복 맞추고 치마는 68. 다시 사이즈 안 재러갔고요. 그냥 동복 그대로 해달라 그랬어요. 95. 이 안에 이름 쓰는 거 있고. 맞다. 이름표. 여기 이름표 달아야 되겠다. 어떡하지? 나는 죽어도 이거 다시 달러 못 가요. 내가 다를 거야. 그냥 달아보겠습니다. 사실 재봉틀이 있어요. 근데 까먹었어 하는 방법. 이걸 또 한때 내가 미싱을 해보겠다고 이걸 또 샀단 말이에요. 이걸로 해볼까? 꺼내지 마, 꺼내지 마. 별로. 기분 나쁘면 이렇게 달아줄 수도 있지. 이렇게 달든가. 뒷모습은 무슨 회사원 제복 같아. 근데 하복은 유나 하복은 지금 입었는데 이게 왜 이러세요? 어? 아니야. 치아 줄이 맞는데. 아니야. 이게 짧게 입는 사람들 취향이겠지만 짧게 입는 교복은 원래
그 섹시한 거는 다른 옷 갖고 섹시해야죠. 수영복이나 뭐 드레스나 파티 갈 때. 원래 여러분 교복 줄이거나 교복 짧게 입으면 나중에 어른 돼서 그거 다 흑역사돼요. 진짜로 이모도 해봤어요. 꼰대 같을 수도 있겠죠. 맞아, 꼰대 지금 꼰대 발언이긴 한데. 근데 나도 그게. 우리 때는 치마가 무릎을 덮었기 때문에 무릎 위로 이제 접고 막 그러길 원했거든. 호기심으로 한 번 접. 아 그래 물론 해볼 수 있는데. 근데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세 번 접고. 내가 저까지 며칠 전에 지나가다가 그런 아이를 봤어. 스타킹에 허벅지에 라인 있잖아요, 이렇게. 위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라인 색깔이. 근데 그게 다 보이는 거야. 근데 모르나 봐 그거를.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어갈 때 스타킹이 조금씩 내려온단 말이에요. 근데 교복 아래로 그 스타킹 라인이 보이는 거는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? 세련된 모습은 아니죠. 교복은 교복답게 입는 게 제일 이뻐요. 우리 때는 이제 신발을 뾰족한 걸 신어서 막 신발 몰래 숨겨가지고 다니고 그랬는데 애들 거 다 빼고 다니잖아. 근데 티. 아 따가워 따가워. 보통 이거 이렇게 넣고 다니는 게 더 단정해 보이고 나도 이쁜 것 같은데 넣고 있는 게 훨씬 이쁘지 않나요? 그러니까 이 리본은 안 날아요 이제? 리본은 안 날아. 이 와이셔츠가 하나. 나 아래서 너 위로 찍고 있어. 뒤로 가서. 와이셔츠가 하나야. 아, 붙어 있고. 이거 넥타이 다는 데 없어요? 거기에다가 그렇게 넥타이. 넥타이를 닮은 여기다 넣지 못하고 밖으로 빼죠. 미안해요, 여러분. 난 꼰대예요. 아이고, 근데 꼰대가 아니라 사람마다 뭐. 모양말 패밀리 스타일. 너 이제 이렇게 놓고서 치마 뭐 혹시 줄여가지고 다니면 너 이제 완전히 욕을 바가지로 먹겠다. 그럴 수도 있어요. 이해해주세요. 마음은 뭐 항상 변하니까요. 아, 근데 내가 이거 동복이랑 똑같이 했더니 치마 길이가 좀 짧다. 아, 너무 긴 것 같긴 해. 짧다. 수 있어, 내가. 아, 근데 그거보다 하나 더 크게 했으면 허리가 너무 크긴 했겠다. 나는 넣는 거가 더 이쁘다. 나 넣고 다니려고. 애들 다 빼고. 야, 이거 넣는 거 아닌데. 난 넣는 게 더 좋아서. 미안. 그리고 또 이제 촌스러운 체육복. 분명히 체육복은 촌스럽대. 체육복이 파란 색깔이야. 와, 진짜. 초록색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해요. 아니, 마음에 안 들었다. 아니, 초록색. 초록색은 우리 동복. 정직한 초록색과 정직한 파란색이 맞나. 지구를 표현한. 아니, 바지 입고 있는 찍으시면 어떻게 해요? 아니야? 그냥 거의 다 입었구만. 이게 뭐야? 진짜 정직하다. 아, 정직하다. 아, 이제 학생이다. 누가 봐도 학생이다. 제일 싫어하는 바지인이야. 나는 무릎 덮어서 여기까지 오구나. 여기까지 오는 바지 제일 싫어. 정말 나 거기까지 오는 바지 너 줄 거 되게 많은데. 아, 나 진짜 싫어. 나 여기까지 오는. 너 원래 이렇게 세일링하고 그럴 때 딱 거기까지 무릎까지 오는 팬츠 입고 얼마나 예쁜데. 무슨 그게 세련된 길이야. 그리고 그게 아니, 다리가 그건, 짧거나 아니 치마 줄이는 건 나도 동의하는데 여기까지 오는 건 세련된 길이면 동의 안 할 거야. 그거 되게 세련된 사람이 있는 거야. 니네들도 똑같다. 야, 파란 바지. 바지도 줄일 수 있나? 바지 좀 줄여. 야, 바지 줄여가지고 어때? 똑똑하게 끼겠다. 바지도 줄일 수 있나? 바지 벗은 거 아니야? 어떻게 줄여? 어떻게 줄인 건데? 이거 이렇게 올리고 응? 여기까지 도달하잖아? 이걸 잡아. 가지가지 합니다. 줄일 수 있어. 자, 유나야. 즐거운 5월이었어. 5월에 뭐 생각나는 거 없어? 5월에 엄마야 어딜 가? 야 5월에 옛날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5월쯤 오시면 돼요 이랬는데. 6월 아니었어? 6월이었나? 6월이었어. 아 그래? 옛날에 다시 하시는 거야. 자, 엔딩. 아니야 엄마, 오늘은 다음 주에 하자. 자,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아니 앞으로는 이제 나 운동 잘 못하잖아. 유나의 하복이 잘 어울리신다고 생각하시거나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끝 눌러주세요. 그럼 우리 안녕. 왜 그래 나한테? 왜? 왜 그래? 왜? 왜? 뭐 어쩌라고? 너 때문에 또 내 옷이 다 털투성이야. 옆구리! 나중에 너 교복도 찍어줄게. 너 교복 찍을 때 언니는 교복 없어. 왜 또 하필 또 체육복을 입었어? 예쁜 거 입으라니까. 드레스 입고 가. 맨날 운동복만 입지 말고.